새우버거로 유명한 테스티 살롱에 왔습니다. 예! 새우버거를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보시면 여기 주말에 오면 2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태블릿에 핸드폰 번호를 넣고 나면은 카톡으로 알림이 와요. 그래서 저희는 카톡 알림이 왔는데요. 그러면 실시간 웨이팅 확인하기가 가능해요. 그럼 내 앞에 한 팀. 그래서 이렇게 리프레시를 하면은 제 웨이팅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그니처가 새우버거, 와사비 시림프 버거인데요. 수량이 평일에는 200개고 주말에 250개래요. 그래서 빨리 조기 소진된 못 먹으니까 잘 확인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세나씨 차입니다. 어, 빨리 가요. 제스티 갈릭. 그건 그냥 비프고 와사비 시림프. 이게 새우버거예요. 이걸 두 개 먹자. 이거 두 개랑 테일을 타츠 이거 먹어요. 오케이. 저건 뭔데? 테일을 타츠. 아.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이게 새우버거, 와사비 새우. 엄청 두꺼워요, 이게. 진짜 맛있어. 새우가 진짜 풍살이 들어있어. 딱 씹자마자 막 육즙 나오고 엄청 탱글탱글해. 이게 소스 때문에 안 느끼해요. 왜 2시간씩 기다려서 먹는지 알 것 같아요. 새우가 쟤 어떻게 이러지? 리가는 거짓말 못해요. 향이 엄청 좋네. 향부터가 다르네. 맛있는데 소개팅 장소로는 너무 커서 입을 막 크게 벌려야 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중간엔 더 두꺼워. 저는 마요네즈 팝니다. 다들 한번 먹어보세요. 마요네즈랑 감자튀김. 왜 느끼한 맛을 와사비가 잡아줘요. 어? 와사비. 부작용이 있어. 코가 너무 코 왜 이렇게 벌렁거려? 눈물이. 와사비. 와사비 몰려있나봐요. 아, 코가 너무 아픈데. 콧물이 막 나네요. 콧불복이네. 난 괜찮은데. 먹어보니 어때요?
진짜 맛있어요. 사람들 왜 2시간씩 기다리는지 알 것 같고, 새우 좋아하시는 분이면은 좋아할 것 같은 게, 진짜 그 통살 새우 패티예요. 이따만 해요. 강추입니다.